안녕하세요. 리뷰빌TV의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얼마 전에 SSD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교체 작업을 하시면은 기존에 이제 쓰고 있던 그 하드에 있는 운영 체제라든가 뭐 기타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SSD로 이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다 옮겨 와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복사만 해가지고 교체를 하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좀 한 번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SSD로 기존 하드에 저장돼 있는 것들을 C에 저장돼 있는 것들을 이제 새로 구매한 SSD로 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복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기존에 쓰던 PC에 있던 그 C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죠. 뭐 각 제조사마다 하드 SSD 구매하시는 데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 후에 제가 이제 뭐 설치 작업을 하면서 그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담으면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제가 저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또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면 혼자서 하기에 조금 일단 설치해서 교체는 정상적으로 했고요. 또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만큼 지금 여기 삼성에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거의 뭐 텍스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림만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PC를 교체하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정도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따라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컴퓨터가 뭐 이렇게 충돌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오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마이그레이션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플레이 되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SSD를 이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구매하셨으면은 거기 안에 이제 제공되는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그냥 업데이트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한 후에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스텝으로 나눠서 이제 설치가 인스톨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깔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컴퓨터에 달려있는 뭐 여유분의 하드 케이블이라든가 그 데이터 케이블이라든가 SATA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전원 케이블 하드에 꽂혀있는 게 여유분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외장 뭐 도킹 스테이션 저 같은 경우에는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SSD를 장착해 놓고 그 다음에 기존 C에 있는 것들을 다 옮겨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뭐 또 이제 뭐 변환 젠더라든가 뭐 그냥 컴퓨터 자체에 있는 것들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잠깐 끼워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연결을 잘 해주신 다음에 C에 있는 거를 이제 SSD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기존에 C에 저장되어 있는 용량이 SSD보다 용량이 작아야 됩니다. 너무 크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SSD보다 적게끔 만약에 용량이 이제 초과하거나 이러면은 복제가 안 되니까 용량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C에 있는 것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정상적 시작을 해주시면 뭐 이제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 상에 나와 있는 것들 C의 용량을 이제 원본 디스크를 이제 타겟 디스크에다가 이제 복사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복제를 시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니까 요 단계까지만 그냥 그걸 해주시면서 복제 시작을 딱 누르시게 되시면
4단계에서 이제 복제를 시작하시게 되면, 복제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C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안내창이 뜰 거예요. 그럼 그냥 뭐 예 누르고 이제 복제를 시작하시면 뭐 이제 용량에 따라서 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용량이 좀 100기가 이상 됐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소요됐고요. 그게 이제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복제가 완료된 거에 따라서 그냥 예스 예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예 예 눌러주시면 이제 복제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끌 거냐 끄고 시작할 거냐 아니면은 뭐 나중에 하고 그거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전원을 끈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스텝에 따라서 뭐 SSD 하드하고 기존에 있던 하드 일단 뭐 3.5인치라든가 기존에 있던 하드 C에 있는 하드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체한 SSD를 이제 설치를 이렇게 5단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 가드나 이런 것들은 뭐 별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없으시면 그냥 끼어서 그 상태에서 케이블하고 전원 케이블 낀 다음에 그냥 뭐 PC 안에다가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 그냥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단계도 그냥 이제 뭐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해주셔서 전원 케이블하고 데이터 케이블, SATA 케이블이라든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8번째 단계에서 다시 부팅을 해보면 일단 여기 8번째 마지막에 부팅하실 때 뭐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뭐 이렇게 돼서 부팅이 정상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부팅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부팅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스크 위치를 잡아달라고 그런 이제 뭐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바이오스 그쪽에 가서 디바이스 위치만 그냥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가 이제 대부분 1이니까 디스크 위치 1번에다가 부팅을 할 수 있게끔 SSD가 1번으로 갈 수 있게끔만 세팅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다시 재부팅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SSD가 이제 작동을 하고요. 기존 하드에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부팅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열 때 아주 그냥 속도가 향상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말로 그냥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또 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잘 정리된 또 이런 리뷰들이 있으니까 뭐 자신한테 맞는 리뷰를 찾아서 해주시는 것도 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용량. 용량이 반드시 SSD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 하나 유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뭐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잡히면 되는데 이게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바이오스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의 위치를 반드시 SSD 지금 교체한 걸로 해서 부팅 순서를 위치를 잡아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 그것만 유념해서 마이그레이션하고 SSD 교체 작업을 해주시면 아주 빠르고 속도가 향상된 PC 성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그냥 설명서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TV의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